찍어 빨리 찍어. 아, 그거는 제가 무용을 인정해요. 사진은 잘 찍어준다. 네, 네. 근데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동기가 이병헌 씨가 동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한류들 갔어요 진짜. 네네. 멋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동기가 그렇게 그렇죠. 되니까. 저는 이병헌 씨를 보면은 빈말이 아니고 전공한 사람 이상으로 그 느낌을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헌 씨의 연기를 이렇게 잘 보면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특이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요? 예를 들면 섬세한 표현들이죠. 뭐 달콤한 인생들에서 네. 보면은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들이나 네. 스푼으로 네. 이병헌 씨만이 하는 연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느낌. 난 벼락 스타가 됐다고 난 보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안 봐요. 네. 남다른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고 그럼요. 생각하고 그 뒤를 이제 숨바꼭질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달에. 아이고 아이고. 어 진짜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자 보아 씨가 네 보아 씨도 대상 많이 받았죠. 저는 뭐 어렸을 받았죠. 때 네. 제가 16살 때 받았었으니까. 이야 대단하구나. 16살 때 우리나라 가수를 대표해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일찍 받아서 사실 이상의 대상인지 얼만큼 좋아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맞아, 맞아. 너무 어릴 때부터. 네.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제가 울면서 파이널리를 외쳤던 것 같아요. 파이널리? 파이널리 하면서 했던 것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보아. 이 점 제일 막내가 네. 지금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네클럽 점핑 보아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Finally 나 알고 갚아주면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어떨 때는 어려 보이는데 어떨 때는 속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단 말이에요. 지금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자 돌려주세요. 출발. 근데 진짜 저는 정말 보아라는 인생에서 탈선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이 인생 말고는 제가 여기서 계속 이 일만 하면 이 인생만 살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학교도 안 다녀봤고 몇 년 동안 했죠? 저 13년째. 그 13년 동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혼자 일본 가서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럼 15년 동안 보아로 살다가 15년 동안 권보하러 살자. 너무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어? 선배님 것도 있어요. 높여자. 아 이건 뭐야? 나왔다. 얼른 꺼. 섞어. 국민 가요예요. 왜 그래 정말 왜 그러냐. 이게 첫사랑이란 드라마에서 네, 가수 역할이셨어요. 네. 그 음악 사이트에서 소년 선배님 이름 넣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앨범 자켓 사진도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네. 꽃미남이던데요. 네. 송중기 같은데 송중기. 하지마 하지마. 보고 있어. 하지마. 하지마. 보아 씨가 그 갑자기 확 나왔을 때가 있어. 내 기억에 되게 그건 신선하다기보다는 네. 약간 충격적이더라고. 네, 맞아요. 그랬더니까 처음에 공식적인 연습생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네, 네. 그 문을 연 게 보아 씨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인 네, 트레이닝을 받고 그쵸. 네, 아이돌로 데뷔하고 네. 저는 그냥 이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어린애가 뭘 저렇게까지 해? 라는 시선들이 좀 걱정하는 시선이 좀 있었죠. 네, 걱정 시샘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그때 그 이수만 사장님을 네. 뭐라고 욕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아, 그 어린 나이에 네, 아이를 네. 일본에 보내서 네, 네. 아이의 네.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네, 네. 그런 얘기 좀 이수만 형님이랑 해본 적 있어요? 깊게? 왜 저를 뽑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었죠. 아,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냥 너 웃는
얼굴이 예뻐서라고.